음식을 먹을 때마다 턱 아래가 불편하고 갈수록 점점 심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보니 타석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오늘은 턱 밑, 혀 밑이 부어오르고 통증을 느끼는 타석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증이란 침을 생산하는 기관인 침샘이나 침샘으로부터 입안으로 연결된 부위에 석회 물질이 생겨서 침의 통로가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아직까지는 타석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침의 정체, 침샘관 사이의 염증과 손상, 칼슘염의 침착을 유발하는 생물학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석증을 검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침샘과 침샘관 부위를 만져보고 진단하는 촉진, 1차 검사로 많이 이용되는 경부 컴퓨터 단층 촬영, 턱밑샘의 타석증을 진단하는 구강저 단순 촬영, 타액선관에 가느다란 관을 넣고 조영제를 투입하여 검사하는 타액선관 조영술, 침샘관 주위를 관찰하여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타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등 신음식을 자주 섭취하여 침이 고여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깨끗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석증을 오래 방치하면 목에 심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석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기면 조기 검사 및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